결국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는 순간 끝나요. 아, 결국 수학이라는 게 완벽하게 알고 연습하면 끝이구나. 말도 안 되는 스킬 같은 거 공부하지 말고요. 미친 거죠. 여러분 분명 그거 공부한 사람 있을걸? 3차함수, 4차함수의 그래프 특성. 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배웠을 거야. 3차함수의 4차함수의 그래프 특성 뭐 얘기하는지 알아? 몇 대면수로 내분되고 변곡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생겼고. 그 짓을 왜 하고 앉아있냐고, 그 짓을. 필요 없이. 왜 다 암기하려고 그러냐고. 전혀 필요 없는 짓이거든요. 어? 왜 여러 가지 막 외울 거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외우려고 노력하냐고. 그거 진짜 필요 없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알고 계셔도 돼요. 충분해요. 뭐 심지어 막 2차 함수의 접선에 대해서 암기하고 막, 어? 비율 외우고 막. 2차 함수랑 3차 함수랑 4차 함수랑 비율 외웠던 애 되게 많을 거야, 지금도. 어디서 접선을 그으면 몇 대 몇이고. 정말 필요 없는 짓이라고, 그게. 그래서 케이스 케이스를 계속 나눠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고 이러지 말라고요. 그게 되게 하나라니까, 그게 케이스가 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 알고 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걸 많이 만들지 마세요. 분할의 수도, 자연수의 분할 그러면 어떤 학생이 수학 후기에도 그렇게 말했겠어. 써가지고 왜 자연수의 분할 그 공식 안 가르쳐주냐를. 그 공식으로 해가지고 숫자 낮추는 게 핵심이 아니라니까. 수능에서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야. 자연수를 분할하는 그 느낌만 알고 있으면, 제가 자석을 이용해서 설명했었는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점화식, 분할에 관련된 점화식도 유도할 수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해보라는 대로 해보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빨리 푸는 거에 목적을 가지지 마세요, 제발. 그게 내신 때는 그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내가 알아. 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안 하니까. 교과 과정이 아닌데도 출제를 한다고. 절대로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 그렇게 출제를 안 하는데. 그렇게 내신에서 출제를 해. 단순 계산인데 복잡한 거. 빨리 푸는 요령 몇 개 외우면 남들보다 유리해지는 거. 그걸로 변별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버리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딴 길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지. 본질적인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x가 1보다 클 때 얘가 무한대고 얘가 무한대고 얘가 무한대인 이유도 언제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교과서적으로 설명하는 게, 교과서에 있는 인쇄된 글씨처럼 완전히 그 인쇄된 글씨를 외워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면 된다고요.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은 서로 같죠? 내가 지금 50일 수학 찍다가 그래, 요즘 그거 찍어서 그래. 왜 밑각이 같은지를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다라는 거는 쓰레기야. 요만큼 고민해보면 아 이러는데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문제가 그거라니까. 여러분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도 그거고. 한 번도 왜 그런지를 생각을 안, 좌칸 값이랑 우칸 값이랑 함수 값이랑 같아야지 연속이랬는데 그거조차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함수 값과 극한 값이 같아야 되나 보다. 함수 값 빨리 구해야지, 극한 값 구해야지, 같아야 된다며 이러고 그냥 말잖아. 왜 좌민계산, 우민계산 같아야 되는지, 그래야지 미분 가능해지는지를 고민을 안 해보는 거라니까.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푸는 거라니까 그렇게 가잖아. 고민 좀 해보면 되는데. 그냥 어떻게 이걸 못 풀어요, 이걸. 이거 여러분 보고 풀어보라 그러면 x가 1보다 크잖아. 그럼 이거 뭐야? 그러면 어쩔 때 0 그래. 0? 그러면 무한대, 무한대. 아, 맞다. 무한대. 이런다고. 외워서 한 거잖아. 안 외웠으면 1보다 클 때 무한대라는 게 너무 어떻게 0이랑 헷갈리니? 1보다 크면 당연히 무한대일 텐데. 안 외웠으면. 무한대가 되는 이유를 알면. 0이 되는 이유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2분의 1의 무한대승이 0이라는 이유를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봤으면 2분의 1의 무한대승을 가지고 무한대나 0인가? 어? 이런 고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외우잖아 무조건. r의 절대값 1보다 작으면 0. r의 절대값 1보다 크면 무한대. r이 1보다 크면 무한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진동. 외우잖아 그걸. 한 번이라도 1보다 클 때 지수를 키워봐서 그 모습을 감상해보면 당연히 무한대로 커진다는 걸 알 텐데.
아니 너무 싫. 야 등차수에 가운데 두 명 양사이드 할것 같아. 외우잖아. 이건데 그 외부 어 뭐? 그걸 알고는 있어야지. 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 못한 애들이 절반 이상일 거라 이거야. 가운데 제곱이 양사이드 곱과 같은 이유도 등비수를 곧도 설명 못해. 등비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아니 얘는 얘보다 공비를 하나 더 뺐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얘보다 공비를 하나 덜 곱했으니까 얘를 두 번 곱하는 거랑 하나 공비 많은 거랑 곱, 적은 거랑 곱하는 거랑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수학이라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절대값 그래프도 최종적으로 워낙 많이 나오니까 빨리 그린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만 왜 그런지를 알면, 왜 절대값 그래프가 거기서 꺾여버리는지를 알면, 왜 꺾일까 이거야. 꺾인다는 거 알면 외우는 게 아니라 꺾이면 미움 불가능하고 꺾이면 어디서 꺾이고 막 꺾이면 아프고 막 이렇게 외우지 말고 어? 왜 꺾이면 미분 불가능하고 왜 그거를 병관에서 출제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결국 여러분 21번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당함수를 가지고 꺾어놓거든요. 왜 당함수를 미분 가능하니까 괜히 꺾어놓는다고. 아니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계속 접선 막 그어. 근데 기울기의 불연속 지점 뭐 이런 식으로 어? 미분 가능성을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출제하는 게 21번, 30번이라고요, 여러분. 내용을 알면 되게 편한 거야. 계속 외우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풀자는 얘기지. 수학 문제 풀 때. 풀이 방법을 알지 말고 생각하면 풀자. xl.com 무한대지? 외우지 말고 알자 이거지. xl.com 무한대고 무한대고 무한대예요. 무한대는 어떻게 풀어? 무한대면 무한대는. 최고차항이 분모, 그렇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건 본질이 아니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모를 나눈다. 분모의 밑이 제일 큰 걸로 분자모를 나눈다. 그거는 여러분이 문과니까 거짓말로 가르쳐 주는 거야.